옛날 옛날 탈무드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. 유대인들은 천사들에게서 받은 613가지 계율을 지켜야 했지만 이방인들에게 꼭 유대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어요. 대신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7가지 계율을 따르도록 했죠. 그 7가지 계율은 바로 이것입니다. 첫째, 살아있는 동물의 생사를 먹지 말 것. 둘째, 저주하거나 욕설하지 말 것. 셋째, 도둑질하지 말 것. 넷째, 법과 윤리를 어기지 말 것. 다섯째, 살인하지 말 것. 여섯째, 근친상간을 하지 말 것.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계율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. 이 계율들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과 같아요.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.